20세기 풍기인삼 엑스포 기념 토크 콘서트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 가수들 그리고 많은 그 또 유명 인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만 특별하게 와주신 가수분들, 팬클럽 분들도 되게 많이 와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예, 노란 그렇죠. 너 누구 팬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예, 멋진 가수분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박수로 맞아주시죠. 트로트계의 아이돌입니다. 진짜 이야 이분은 진짜 노래도 잘하지만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두의 잘해요. 장구를 잘 쳐. 장구의 신이죠. 장구의 신. 노래도 잘하는데 장구도 잘 쳐. 자, 큰 박수 맞으시죠. 박선희 씨가 씨 인기가 엄청나세요. 네. 어우, 이 앞으로 막 달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냥 앉아서 땡겨서 찍으시면 되는데. 예, 볼 게 앞으로 달려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핸드폰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예. 와, 팬들이 엄청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팬을 몰고 다니시는데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노란 풍선을 흔들고 노란 옷을 입고 와주시니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되는 것 같아요.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안녕하세요에서 봤던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와, 그때 그 열혈팬 그 고민이었잖아요. 네, 생년월일까지 아시고 생년월일까지 다 아셨던 분. 그러니까 박선희 씨한테 빠져서 한 어머님이 가족들은 뒷전이다. 그래서 고민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 아직도 박선희 씨 팬이세요? 네, 아직까지 계세요. 어디 콘서트장이나 다 따라다니십니까? 네. 오늘도 오셨나요 혹시? 오늘은 왔어요? 와, 오늘도 오셨다고요? 아, 야 대단하시네. 아, 그날 진짜 저는 그기까지 인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잘생기시고 머리도 작으시고 부러워요. 가수 이쪽의 꿈이셨어요? 가수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속 한 길만 걸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꿈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꿈을 이뤘으니까 누군가 당신을 보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멋진 얘기. 자, 이번에 영주 풍기 인삼 홍보대사로 또 위촉이 되셨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풍기 인삼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땠어요? 그거 인삼 한 뿌리 딱 먹고 나서 노래할 때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얼마 전에 기운이 딸려가지고 한 뿌리를 씻어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후기에 인삼 엑스포장에 와서 공연을 하고 받은 인삼을 아 진짜? 네네, 오면서 씻어가지고 공복에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복에? 한 뿌리를 씹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풍기 인삼만의 특별한 거는 쓴맛이 덜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포닌이 엄청나거든요. 사포닌. 우리 박서준 씨의 가창력에 한몫을 하고 있는 풍기 인삼 홍보대사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와,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한테 인삼 선물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인삼도 많이 받아보고 와. 인삼류에 홍삼도 많이 받아보고 홍삼 엑기스며 진짜 생인삼도 받아보고 와. 서 있고 얼굴도 하얗고 그런 게 그냥 인삼 같아요. 아 정말요? 오늘 인삼 그런 인삼.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아, 일부러 인삼이 정장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와, 진짜 멋있습니다. 자, 저희의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네. 이거 좀 재치 있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기 인삼은 박서진한테 풍기 인삼은 땡땡이다. 풍기 인삼은 인생의 삼이다. 아, 삼이 뭐죠? 건강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행복도 있습니다. 와, 인생의 삼이다. 네. 와, 재치 있는 대답 멋졌습니다.